꽃가야,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? 나 오빠 진짜 좋아해. 웃지 말고. 나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나는 아니라고 한 적 없어. 그냥 단지 너와 시작하면 미래가 두려울 뿐이야. 오빠 그런 거 결정하지 마. 미래는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중요한 거야. 오. 과거 미래에 따질 거 없어. 현실이 중요한 거야. 씨발 그럼 진짜 확 질릴까? 질러! 꽃가야. 골빈 여자 싫어하면서 꽃가한테 관심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꽃가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애가 하는 짓이 영 귀엽더라고. 오빠 이 새끼 진짜. 아무튼 저 그 게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반전의 반전이지. 여러분 반전의 반전이지. 예, 나락이라니 여러분들. 나락이라니. 꽃가는 여러분도 알 거고 저 맨 끝에 우리 친구 인사 한 번만 하자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BJ 한지 한 7개월 정도 된 BJ 오야라고 합니다. 오야? 네. 뒤에 뭐가 하나 덜 붙은 거 같네. 아니야. 그래. 꼬꼬까까. 아니 근데 우리 그 저 오야 같은 경우는 뭐 네. 7개월 방송했는데 아니 좀 되게 낯익다. 너 나 본 적 한 번도 없나? 네 없어요. 아 없어? 네. 아 진짜? 네. 뭐 어디다가 갑자기 꽃가랑 이렇게 알게 돼서 같이 놀게 된 거야? 그때 세아님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합방 하다가. 아 세아 방송에 나왔었어? 네. 아 진짜? 그 서비 오빠. 아! 너가 그 키스 주인공 아니지? 맞아요. 아니 키갈녀들 특집이네 오늘. 난 진짜 처음 봤어. 그 아프리카에서 난 파콘인 줄 알고 진짜 혀를 그렇게. 아니 혀를 넣은 게 혀가 왜 보여? 혀 안 넣었어요. 혀 넣은 게 아니라 이게 바나나를 먹는데. 아니 아니 바나나를 먹는데 이게 이렇게 서로의 입술이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이제 혀로 보였던 거. 아 그럼. 네 여러분 혀 넣은 거. 아닙니다. 입과 입 사이에 나온 게 그게 그 바나나였어. 바나나예요. 아 그럼 오해한 거네. 아 네 바나나예요. 그럼 입으로 바나나를 준 거야? 그리고 바나나를 같이 씹은 거야? 네. 아 그게 더 좀 뭔가 더 좀 야릇한데. 바나나 키스구나. 꽃가도 한번 해야지. 근데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? 너 때문에 내가 뭔가 봉인 해제가 됐다 그래야 되나? 아 진짜? 난 솔직히 여러분 얘 때문에 봉인 해제 됐어요. 솔직히 뿔리한테 뽀뽀할 때만 해도 그때는 진짜 정말 뭔가 수줍고 여러분들도 뭔가 보기 훈훈한 거였는데 아 그거 짤로 돈 거 나 진짜 글 삭제하는데 뒤지는 줄 알았어. 왜 삭제해? 난 삭제 안 했어. 아 그래? 응. 네가 삭제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. 꽃가는 얼마나 됐지? 한지? 나 3주. 와 진짜 이제 3주 됐어? 근데 오늘 700달에 찍은 거야? 어. 낮에? 대낮에? 다 납견이 분들이 오신 거지. 아 하나뿐인 꽃가기가 존나 웃겼어. 하나뿐인 꽃가기 얘가 시그니처 풍선이 한 개거든요? 여러분들 예방에 가서는 100개 같은 거 쏘고 그러지 마세요. 무조건 한 개만 하나뿐인 꽃가기 좋아하신다면 그래서 열혈분들끼리도 무조건 한 개만 쏘자. 단합이 돼 있더만. 맞아. 그게 뭐야 도대체. 근데 한 개라도 감사해야지. 아 그래? 응. 오늘 산에서 내려오면서 씨 야 너 왜 눈치 봐 아까부터. 아니 이 새끼 존나 눈치 보네. 오늘 오기 싫었어? 아니 아 뭔가 나는 이렇게... 너 생각하고 배려해서 오라고 한 거야. 아 그건 아는데요 내가 약간... 그 기분 알거든. 둘이 같이 있는데 자꾸 꽃가는 어디선가 불러준 느낌 들고 너는 그래버리면 집에서 그냥 너 혼자 있으면 좀 우울하니까 너 배려한 건데 와가지고 맞아. 말도 안 하고 계속 채팅창만 멀뚱멀뚱 보고 방송국 이따위로 할 거야! 죄송합니다! 알았어 빨리 일단 먹자. 네. 이렇게 해야 돼 진짜. 아 그래? 그래야 맛있어? 예 이렇게 해야지. 오! 맞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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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하세요. 저 이거 하나 그 잔 깨먹은 적 있어가지고. 개쩌다는데? 너 방송하기 전에 무슨 일 한 거야? 너 뭐 했냐?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 뭔가 좀 재탕을 해야 될 것 같아. 약간 그 일회용 장갑 끼고 좀 참기름 조금 그치, 넣어가지고 그치, 그치.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해야 될 것 같아. 어 이런 거 좀 안 해? 나 요리 잘해. 요리 잘해? 응. 아 진짜? 응. 제일 잘하는 게 뭔데? 나? 떡볶이. 떡볶이? 응. 계란말이 같은 것도 할 줄 알아? 아 근데 오빠는 뭐 살도 빼야 되고 사실 뭐 그래야 돼. 안 그러면 오빠는 죽을지도 몰라. 나 죽어. 건강... 살 많이 쪄 있으면 건강이 안 좋잖아. 응. 친구들이 빼래. 그래서 빼려고. 오빠 몇 킬로야? 아 쪼개. 아 씨발 진짜. 뚱뚱한 사람 처음 봐? 아니 아니. 이렇게 뚱뚱한 사람 처음 봐요. 이렇게 뚱뚱한 사람 처음 봐요. 아 진짜 오빠 제일 좋아. 억지 애교. 아무 오빠 그렇게 프레임 씌우지 말고 나 진짜야. 형 저거 신천지 수법이야 낚이지 마. 오빠 그러면 나 하나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. 오빠 신발년 술만 처먹으면 아무나 키우. 오빠는 사실 좀 수동적인 사람이야. 나한테 마음을 보여주면 뭔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야. 나한테 관심 있는 만큼 소리 한번 질러줄 수 있어? 어. 으아 이렇게. 아 잠시만 아 이거 너무 컸나? 미안해. 오빠야 이거 마시면 야 미쳤다. 오빠 우리 사귀는 거야. 나 이거 마시고 8,000개 받았어. 코트 F 다람이 다음엔 어떻게 해줄 거야? 8,000개 받았다고? 아 진짜? 아 그래 그럼 8,000개보다 못하구나 내가. 아 나 이거 먹을게. 아니야 내 거야! 간다! 하나! 둘! 셋! 넷! 가자! 아 먹지마. 아 진짜 멋있어. 너무 많은데? 토하는 거 아니지? 이것만큼은 진짜 찐템이다. 와 다 먹었어. 진짜 잘 먹는다. 코코카카. 둘 다 사람들 게 아니야. 내가 봤을 때는 코카랑 리얼 사귄다면 일주일 후 여러분 코카는 원래 저랑 안 맞았어요. 그때 내가 분위기에 너무 취해서 코카 이야기하면 이제 쳐낼 게 다 닥쳐. 아 근데 요 근래 내가 좀 너무 미친놈처럼 했던 것 같아. 남자도 조신하게 입고 그래야 좀 저기 할 텐데. 나도 뭐 내가 뭐 이미지 관리하고 그럴 건 아니긴 한데 씨발 좀 심했어. 오빠 어 솔직하게 얘기해줘. 뭐가? 나 싫어. 좋아 너무 좋아. 근데 너의 과거가 싫어. 이렇게 사랑이 온지 몰랐어. 기대어 울기만 했잖아. 이런 내 눈물이 너에게 기대어 울며 아파하는 널 나는 밀어냈었지. 꽃가야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? 나 오빠 진짜 좋아해. 웃지 말고. 나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나는 아니라고 한 적 없어. 그냥 단지 너와 시작하면 미래가 두려울 뿐이야. 오빠 그런 거 결정하지 마. 미래는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중요한 거야. 오. 과거 미래에 따질 거 없어. 현실이 중요한 거야. 씨발 그럼 진짜 확 질릴까? 질러! 가야. 어. 족가. 국가가 그러면 가방 가져. 아 누워. 아! 라이프가 봤어.
내가 봤을 때 근데 네 혼자 오는 게 나았어. 그렇지.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 이렇게 자꾸 습관성으로 뽀뽀하고 그래. 왜냐면 너랑 처음에 뽀뽀했을 때 너랑 뽀뽀했을 때 막 두근두근했거든. 역시 술은 멀리 하라는 어른들의 말이 맞구나 인정. 뽀뽀를 하잖아. 그러면은 그냥 살덩이가 이렇게 붙는 느낌이야. 뽀뽀 너무 남발하고 그러지 마. 국가야, 너 이름이 뭐야? 저 지수요. 지수야. 네. 우리 오늘부터 일일이야? 그래. 우와! 아. 아. 아파. 원희리 매니저. 국가 11일 전 직후형 방송 오빠 나는 다시 아 나 이렇게 살 많은 사람 진짜 좋아한다. 그러면 내가 그 엄삼용이라고 했는데 그 아! 국가야. 응. 오늘따라 너무 귀엽네. 나 오빠한테 들려볼게. 어? 뭘? 오빠한테 뭘 뭐 한다고? 야 오빠. 야 너 왜 코에다 뽀뽀를 해? 그러니까 약간 피지 냄새 났어. 아니 근데 칭찬했다고 막 안아 달라고 하지 말고. 그래. 그래 알았어. 저 오빠로 싸다 줄게. 자 일로. 눈 똑바로 떠라 꽃가려나. 꼬꼬까까. 형 본명이나 나이만이라도 물어봐줘. 형에 대해 알고 있는지. 나 나이 몇 살이야? 34. 오 이름이 뭐야? 야 지수야. 코트. 사실 내 이름 최우람이야. 최우람. 꼬꼬까까. 오 달리 떠나가나요 새벽 별빛 고인 눈위에 떨어져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 그래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인사드리고 내일부터는 좀 솔방 체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던 대로 자 국가 너무 저 고생했고 다음에 오빠랑 영화 보자. 어? 알았지? 영화 보자. 자 그래 자 방정하자. 아 그만 뽀뽀하고 자 아파. 원희리 매니저. 국가 11일 전 직후형 방송 오빠 나는 다신 사랑 못할 것 같아 누구를 사랑해서 이유는 모르게 떠진 힘으로 좋아. 알았어.